어쩐지 천만씩 먹방의 인기가 이제 그냥 대 한 번도 흔들고 있습니다. 설마 글로벌 진출?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핫하다는데. 와, 사람들이 원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. 와, 어떻게 이런 인기가 생길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 천만식 먹방. 오늘은 분식편입니다. 와, 분식! 처음 또 기회가 있는 또 주제 아닙니까? 그렇죠. 지난번에 한강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. 정말 비싸더라고요, 거기는. 10만 원으로 분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거가. 과연 어떻게 될지. 오늘이야말로 제가 10만 원을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. 10만 원의 기운은 저한테 있습니다. 늘 댓글을 달아주는 글로벌 팬들. 오늘 미... 뽑아, 빨리! 자, 진절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. 느낌이 좋아. 네가 좋아? 나도 좋은데? 와! 진짜 10만 원! 10만 원이다! 그러면 내 느낌은 뭐였지? 어? 이거 좀... 두 명 동시 오픈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아! 나쁘지 않아! 나쁘지 않아! 가고 1만 원! 예! 노래 2,000원이네. 노래 2,000원... 와! 각자 정했습니까? 어디로 갈지? 네, 저는 이제 오늘 진열이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왜 이래? 1,000원짜리가 적어도 10,000원짜리 정도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. 오늘 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. 난감하니까. 지금 네가 잘 나가는 거 같지?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왜? 대항할 수도 있다. 10,000원이야 임마. 우리 왜 10,000원짜리들이. 김진일 초심 여유인 엑시트. 10만 분식에 좀 걸맞는 걸 먹으려면은 저희 동네 말고는 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스쿠터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이야, 도대체 뭘 먹으러 가길래? 있어, 동천동 쪽까지 가야 된단다. 가자고. 어디 갈 겁니까? 아니, 만 원은 사실 진짜 큰 돈이거든요. 뭐 떡볶이고 라면이고 다 가능한데 일단은 내가 또 최근에 우영우를 재밌게 봤단 말이죠. 드라마에서 김밥을 또 그렇게 먹어요. 아침에는 항상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김밥 쪽을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밥 먹으려면 어디 가야겠노? 아, 설마 천국? 아, 헤븐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죠, 이게? 제가 원래 동천 떡볶이 먹으려고 동천 쪽에 알아본 데가 있어서 갔는데 웬걸 거기가 포장 전문이었다 지금 합니까? 스쿠터 타고 갔다가 헛걸음 하고 왔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동네 근처에 이 분식 파는 게 있었네. 그런데 이미 찌양님이 이렇게 크게 하고 계셨군요. 제가 죄송합니다. 제가 살짝 한눈을 여기도 곱창 떡볶이가 있거든요, 저 음식. 진짜 먹고 또 다른 메뉴를 향해서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만 원이면 다 먹을 수 있네. 확실히 분식이 짱이다. 여기 이쪽 계열에 거의 뭐 끝판왕이라 불리는 스페셜 정식도 꿀차원입니다. 하지만 저는 오늘은 진짜 완전 찐 분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니는 뭐 수저가 필요 없네? 어? 아, 저 주는 거 아니었어요? 나 수저... 아이, 다 사주는 줄 알았더만. 내가 이 만 원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숱한 고통을 겪었는데. 떡볶이? 와, 나 이거 곱창 못 써요, 이거. 와. 그리고 분식만 빼놓을 수 없는 모든 튀김. 그리고 또 정원 분식에서만 볼 수 있는 몬테크리스토. 아, 떡볶이. 오, 고소함이 마치 늦게 칼국수를 먹는 듯한. 와, 곱창 넘고 봐야지. 와, 튀김 더 빠질 수 없죠. 와, 국물이죠, 국물. 와, 이거 하려고 이렇게 시켰다니까. 야채랑 곱창까지 싹 얹어가지고. 사모이랑 노래 둘이 힘을 합쳐도 지금 이렇게 못 맞습니다.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? 응? 벌써 3만 원이 넘었어. 와, 이게 3만 원 넘는 거야, 이게. 너희 비비지도 못해. 몬테크리스토 맥자. 찍어서. 상큼해. 와, 원래라면 이렇게 먹고 사실 막 식사 끝인데
저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와. 오늘 분식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. 시작도 안 했어. 분식의 대향연 기대하라며. 와, 맛있겠다. 방금 김밥 말아주신 겁니다. 와우. 진짜 기본에 충실한. 감사합니다. 아, 국물도. 국물도 국물. 와, 이건 분식의 끝판왕인데? 분식집 라면 맛이 나는지 안 보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칼칼한 느낌이 났을까? 집에서 먹으면 이 맛이 안 나. 그러니까 분식 만드시는 분들도 셰프라는 거야. 사실 분식을 무시하지 마라. 아, 니 먹을 줄 아네. 분식집 김치. 아, 김치 때깔봐. 또 댓글에 그런 말 있을 수 있대. 노래인 또 지난번에 치킨 사가지고 갈라먹었는데 장모니까 갈라먹는다 그런 말 할 수 있거든. 성공하면 또 옛날에 도움 줬던 사람들한테 은혜도 갚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이게 또 알아야 되는 게 성공을 좀 크게 해야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. 내 입에 풀칠한테 바쁘다 얘들아. 한 개라도 줄까? 아니 괜찮습니다. 노래인 괜찮다 이거. 어쩔 수 없지 맞지? 노래인도 아는 거야 친구. 그냥 이 입에 겨우 풀칠하는 거.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죽이 싫거든요. 에이 막 밥보리 화이팅이라고. 팬이세요? 전 여친 팬. 아, 전 여친이 팬이라고. 당신은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? 사실 뭐 생각도 한 거는 많은데 네. 혹시 모르니까 편의점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.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. 뭔 시간 낭비야. 나는 하나라도 제대로 먹고 싶다고. 아, 결국 라면 앞으로 온 노래. 아, 라면 820원이거든요? 아, 나쁘지 않아. 뭐 내가 아까 먹은 라면엔 턱도 없겠지만 먹으려면 820원으로는 계란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. 절대 못 먹는 거지. 라면에 계란 없으면 저는 못 먹습니다. 바랄 걸 좀 바래라. 전원 주제에 왜 이래 꿈이 크노. 아, 비싸다. 우동이랑 떡볶이 막 3,000원이다. 결국 또 이 포장마차 골목으로 왔나? 여기만 한 곳이 없어요. 아, 여기서 근데 1,000원으로 뭐 먹을 수 있나? 또 생각해둔 게 있습니다. 뭐죠? 결국 기어이 분식집을 왔네. 아니 이거 어묵 하나만 먹을게요. 아 근데 노랭이가 이 꼬챙이 어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김 넣은 거 보이세요? 오우. 내부자들에서 이병헌 씨가 정말 맛있게 먹거든요. 아, 그건 맞죠. 제가 비슷하게 먹어보겠습니다. 와, 노병헌. 어. 아야, 옷에 간장 다 튀었다, 야. 네가 생각했던 그림이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한 번에 나 빠질 줄 몰랐다. 세탁비가 더 나오겠다. 4,500원인데 진짜 양 많다. 이 혼자서 다 못 먹겠는데? 어이, 배부를 수도 있겠다. 왜 이렇게 많이 주시네. 맛있다. 쫀득하고 달짝지근한 떡볶이 다음에는 바삭 고소한 튀김. 오늘 따복 많이 하네요. 항상 500원이야. 구해 없는 상태. 길거리에서 부금까지 딱 들리면서 행복, 풍요를 즐기고 있습니다. 내 역대급 만원 중에 최고다 오늘. 10만원도 이 정도 만족감은 내기 힘들걸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겼다 씨. 우리가 이겼다 씨. 어? 뭐? 빨리 왔네? 다 먹었나? 만원으로 얼마나 많이 먹는다. 난 이제부터 시작이다. 이제 그런 표정을 재지 마라. 난 이미 배가 불러. 왜 많이 불러? 난 이제 난 이미 긍긍났다. 우리요? 만화를 광란의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. 뭐야? 와, 니 또 그거 시켰나 보네. 학교 음식 그거. 와, 니 이름만 들어도 안 해 메뉴 이름. 알지? 난 못 먹거든 그거. 그치, 니는 못 먹지.
그리고 니! 니 요즘에 앞에서 여러 개 안 좋아. 맨날 강자한테 붙어서 우리 사랑 사랑하는 거 아니야. 넌 조심해. 이게 나의 역할이야. 세상은 강자의 룰로 돌아가는 거야. 이왕 이래 된 거 천 원짜리 어딨노? 천 원짜리 어딨노? 어이 천 원. 저는 할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니는 좀 고플 거 아니야.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. 돈이 없는데. 그 이 새끼. 아, 어. 글치라고 했나? 내 먹는 고객이 안돼. 아, 학교 음식. 와, 학교 음식. 그러면. 오, 세트. 맛있냐? 오직 너만이 먹을 수 있는 거야. 저들은 먹을 수가 없어. 나는 괜찮거든? 근데 우리 노랭이는 한입 줘라 진짜. 우리 노랭이 천원으로 거의 굶어. 겨우 있는 천원 가지고 어묵 한번 먹어보겠다고 날뛰다가 뜨거움에 힘어대이면서 어묵도 제대로 못 먹고 간장 옷에 다 흘리고 따다다란했다. 저는 너무 급하게 썼습니다. 저 김밥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. 어우. 일반 김밥이 아닙니다. 네. 프리미엄. 와, 쫄매. 야, 이거 진짜 나. 이거 좀 드셔보세요. 스펙도 빠졌다. 쫄면 진짜 맛있네. 강원에서 먹은 그 라면하고 비교부터 다르다. 야, 나를 굳이 깎아내리지 말고. 부자들한테 붙으면 야, 큰일 났다. 왜? 배부르다. 아니, 생각해보니까 분식이 이게 암만 비싼 거 먹어도 가격 대비 미쳤습니다. 10만 원이 노랭이랑 같이 먹을 때도 사실 많은 양이야. 근데 가뜩이나 이제 배가 그렇게 크지 않은 너와 함께 하려고 하니 나도 쉽지가 않아. 그게 다 분식이니까. 그렇다고 이제 저 노란머리 저 친구는 또 배부른데 뭘 먹은지 모르겠는데. 와, 만 원을 어떻게 저렇게. 이게 강자의 고통인가? 5만 원 이제 사회에 환원하면 되나요? 또 속일 건데. 우리는 모르지만 시청자분들 중에 10만 원 쓸 수 있는 프리미엄 분식집 알고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와, 진짜 한 명당 한 5만 원은 써야 되는 오. 그런 수준의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 그냥 그걸 한번 찍으러 가보자. 그래, 단독으로. 분식 급하나. 그런 거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.